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여러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폭을 넓히자면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상반기 연인이면서 귀인이면서 여러분에게 영향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내 가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포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은 연인이면서 귀인이면서 좋은 사람, 여러분한테 영향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 연인이면서 귀인이면서 영향가 있는 사람 만나게 될까요? 예, 여러분은 만나게 될 거예요. 무조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노인으로 상징되는 좋은 자가 들어있어요. 이분의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왠지 그 얘기를 듣기가 싫어요. 뭐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너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좋은 자가 아니에요. 힘의 타로 여러분은 억누르실 거고요. 그것이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노인이면서 이렇게 황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을 구속할 거고요. 억누를 거고요. 제압하려 들 겁니다. 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죠. 예, 그게 이 죽음의 타로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분에게서 벗어나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상 싸워야 돼요. 냉정하게. 자, 제가 싸운다고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이분의 주장을 깨버려야 돼요. 그런 싸움이 2020년 상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연인관계로 예, 말씀드려도 다툼이 잦다, 그리고 의견 대립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인관계에서 말 그대로 좋은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려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권위적이고 여러분을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려 들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고요. 다른 세상을 보여줄 거고요. 발전시켜줄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자,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 해 나가는 자주성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좋은 조언자이면서 바른 길을 안내하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사람을 아주 그냥 들들 볶는 스타일이세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이분이 하자는 대로 이분의 말에 좀 따라가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정이 앞서지 마시고요. 칼을 휘두르지 마시고요. 안타깝지만 예,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이 좋은 자의 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여만 주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화가 나온다는 거 제가 이해는 합니다. 자, 이해는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짜증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틀린 말 하는 좋은 자는 아닙니다. 자, 이분과 함께 준비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잘 준비하시고요.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상반기는 여러분에게 영향가 있는 예, 2020년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 장의 타로를요.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
도대체가 왜 이렇게 좋은 조언을 이렇게 막무가내를 하는지, 자 이분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고요. 이 타로는 교황입니다. 교황. 마음을 넓게 가져라. 자, 그분이 황제라면 여러분은 교황이에요. 교황과 황제. 예. 불꽃 튀는 대결, 라이벌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똑같은 두 분이 만나서 싸움을 벌일 수도 있지만, 자, 황제는 제쳐두고요. 교황, 여러분께서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져주신다면, 분명히, 예, 부드럽게, 좋은 결과로, 발전적인 결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예, 안타깝지만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무 짜증내 하지 마시고요. 틀린 말 하는 분 아니시고, 여러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결과도 좋아요. 자, 이분과 함께 2020년 상반기를 함께 나아가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2020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 귀인. 자, 2020년 상반기에요. 상반기 여러분은 귀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이면서 태양입니다. 자, 그 귀인이는 여러분의 연인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 그리고 뉴페일 가능성. 뭐 뉴페든 아니든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연인이면서 태양이고요. 전차이면서 변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더지 하실 거고요. 너무 많이 바뀌실 수 있어요. 네.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 하게 되고요. 자, 사랑을 위해서 너무 저돌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분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 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예, 헤어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무조건 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여러분이 결정 짓고 여러분이 행동한 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너무 막 나가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여기 무너지는 탑까지 같이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에 이끌려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언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태양의 타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는 일단 좀 긍정적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은 일단은 한번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여러분한테 주는 그런 연인이겠지만 태양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구하시는 게 자칫 도를 넘어선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좋은 게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도권은 여러분이, 칼은 여러분이 쥐고 계셔야 되고요. 자,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정체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너무 급하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죠. 예, 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러든다,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분명히 2020년 상반기 새로운 인연, 연인이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일 거예요. 여러분 멈춰있고 정체져있고 의기소침해져있는 여러분을 끌고서 밝은 곳으로 안내하겠지만 너무 급할 수 있어요. 이분이 요구하는 게 너무 급해지고 너무 많아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영 불가능한 선에 이르렀다 그러시면 칼을 휘둘리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기운이 있고 연인의 타로 있고 전차의 타로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분은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만 여러분이 칼을 휘둘러서 잘라내 버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제가 여러분께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준비가 됐고요. 예, 완성입니다. 완성. 네,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고 연인이에요. 자, 이 사이를 완성시키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분한테 끌려가다가 여러분도 잃고 이분도 잃고 지금의 안전적인 상황도 잃어버리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이분의 지나치리만큼 밝은 에너지를 적당히 누그러뜨려서 하나의 완성된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게요. 그게 2020년 여러분의 귀인이면서 연인이면서 대인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100점 만점에 딱 100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인연이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자,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 여러분의 몫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여러분에게 준비된 귀인. 자, 2020년 예, 상반기입니다.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 귀인. 자, 들어있을까요?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선택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아이 같아요. 애 같아요. 이분한테 반항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좋은 조언자고요. 여러분은 완성. 그냥 의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을 잘 되라고 다 하는 얘기고요. 자,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옥죄일 줄도 알고요. 다그칠 줄도 알고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 풀어줄 줄도 아는 이분이에요. 자, 냉정하면서도 자, 유머러스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웃길 줄도 알아요. 자, 여기 힘의 타로가 따라 나왔죠. 자, 그만큼 힘이 있고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너무 애 같아요. 네, 그냥 하기 싫고 이분 말을 듣기 싫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아,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무조건 이분 말씀 들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안 들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2020년 상반기 여러분에게 준비된 귀인. 자, 그것이 연인이라면 연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 아니면 뭐 친구라면 친구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귀인이고 나에게 조언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노인으로 상징되는 여러분보다 연장자일 거고요. 자, 이렇게 황제이면서도요. 그리고 이렇게 힘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예, 뭐 친구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월등히 많고 지위도 월등히 높은 자 그런 분이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요럴 때 연인관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을 나타내는 스타의 타로가 들어왔으니까요. 자, 연인관계에 연인분이 여러분을 잘 리드해 주신다 그런 느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은 2020년 상반기에 귀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만 있어도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냥 입을 꾹 닫으시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마음을 헤아려서 예, 부드럽게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이분이 뭐가 싫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그냥 무조건 예, 이분 시키는 대로 하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자, 2020년 상반기가 아깝습니다. 저는 이게 2020년 여러분 전체 운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질문은 상반기였으니까요. 정말 큰 행운을 여러분 앞에 대령 시켜줄 이분입니다. 자, 너무 축하드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 자,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광대의 타로와 같이 이어지겠죠? 여러분은 반항하고 싶고 이분이 싫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상반기라고 해봤자 6개월이에요. 자, 6개월만 그냥 고개 푹푹 숙이시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죠. 반항하지 마십시오. 예. 좋은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이건 이 한 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 귀인을 만나겠습니다. 자, 2010년 상반기 여러분은 좋은 사람, 귀인, 연인, 인연 뭐든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약간 결혼 운이 내년 상반기에 있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시고 그 얘기를 끊어버리려고 하셔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만약에 뭐 그런 게 없다 그러시면은 뭐 첫눈에 반한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 예, 연인 사이가 나타날 거고요.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실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결혼 얘기까지 오간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 정신없이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훅훅 시간 가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이까지 발목이 확 잡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차의 타로가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려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진 않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기 연인의 타로 있고요. 행운의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습니다. 의미심장하고요. 태양의 타로 있고요. 이렇게 힘의 타로까지 있으니까요. 의미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자, 그 의미는 결혼이라고 보셔도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제가 왜 100%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카레 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레 타로. 예, 그래도 냉정하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되돌릴 기회를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예, 조화와 절제의 균형의 타로. 이거는 자, 이 타로는 균형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 정신없는 그 상황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발목이 잡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처음부터 너무 세게 시작합니다. 완성의 타로. 예, 결혼이라는 예, 결론, 뭐가 됐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사이에요. 그리고요, 뭐 조언자나 귀인 그렇게 보실 거 없으세요. 그건 딱 연인입니다. 연인. 이거는 의미가 너무 확실해요. 자, 2020년 여러분 상반기에 자칫하면 결혼 얘기가 너무 빨리 오갈 수가 있습니다.
뭐 급하지 않으신다면 주의, 만약에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모든 걸 그냥 2020년 상반기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날짜는 상반기 넘어도 상관이 없지만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식장 뭐 신혼여행지 뭐 그럼 결정할 걸 많잖아요. 그런 거를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싹 끝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만나 뵙고 이런 거 상견례까지 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연애의 결과 결혼을 원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시면 되십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전차의 타로, 그리고 연인의 타로, 행운의 타로, 힘의 타로,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소식의 타로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고요. 전혀 뭐 태클이라든지 제가 뭐 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시고 뭐 결혼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너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관계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좋으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자,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급속도로 관계가 빨리 진행되는 거, 너무 가까워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가 준비가 됐고요. 자,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요. 자, 여황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 주장 확실히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연인을 만나신다면 더욱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조언의 말씀, 이 한 장의 키워드 타로가 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2020 상반기 자, 결혼은 있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아주 좋은 분 만나서 자 너무나도 행복한 한때를 보내시겠네요. 자 축하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